친해지네. 전유전유. 슈슈슈. 마크. 야, 왜 너만 욕심내? 나도 이런 거 해버릴란게. 다음에. 뭐야? 오늘 뉴욕시티가 오셨어요. 오늘 저 미국으로 갑니다. 잠깐만. 이 자리인데 뭐죠? 왔다 설마? 오늘도 우리 머글들을 위해서 머글맘이 오셨다고요. 한번 불러볼까요? 머글맘. 머글맘. 왜 코너 하나 없을 뻔했어. 점프해야 돼 다시. 잠깐만 점프 한번. 오. 아. 뭐야? 아. 어? 당신은 덕망? 부탁해요. 네. 그냥 아무 데나 봐주세요 사실. 네. 우리도 그냥 막. 아 네. 저는 엑소를 영업하러 온. 엑소. 네. 엑소. 제 목표는 몬스타 엑소 아니고 엑소. 엑소. 그저께 데뷔 5주년 된 엑소. 어? 아 그래요? 네. 며칠인데요? 4월 8일이요. 4월 8일. 야, 이렇게 나와줘야지. 그래, 그때 덕후 데뷔는. 제가 7월 7일이었어요. 먼저 예습을 하고 오셨어요? 네. 어, 애청자이신가요? 네, 애청자예요. 나 NCT보다 잘할 수 있다? 그때 영업 좀 실패했어요. 맞아요. 네, 봤어요. 너무 까다롭던데 기준이? 저희요? 그러니까 5년이나 지금 엑소가 됐는데 네네. 5년 동안 안 빠졌는데 이게 빠질 수 있을까? 저 근데 네. 저 옛날에 엑소 미친년이었어요. 엑소 원래 좋아했었다고? 나 옛날 고3 때 으르렁 때? 고3, 우리가 딱 고3 으르렁 때 으르렁 때. 미녀 야수 나왔었어. 이게 그러면 형 평생 미녀 야수 아니고 늑대가 미녀. 근데 엑소 맘이 자기소개 부탁해요. 아 맞아, 자기소개를 안 했네 아직도? 저 안 했나요? 했어. 했어? 했어. 이름 말해야 돼요? 어. 아. 네, 저 엑소 좋아하는 김나영입니다. 오늘 내가 온다고 나영 씨. 어? 어? 너 준비했구나 멘트. 나영 씨. 1학년 대학교 1학년 때 으르렁을 춤췄어요. 누구를 하셨는데요? 정말 싫어. 막 디오 백현 이러는 거 죽여버린다. 백현이었나? 빼도 돼요. 아닌가? 죽여버린다. 땀땀 섹시 이거. 영상 볼까요? 네. 근데 영상을 뭐가 봐야 이렇게 많아? 아니면은 아니 알짜배기만. 알짜배기만 보여드려야죠. 이 세계관부터 먼저 설명하자면?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엑소도 세계관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탈퇴를 세 명해가지고 이게 한번 바뀌었어요. 그치 바뀐가? 세 명이야? 두 명 아니야? 아, 그래? 루한, 네. 걔 크리스, 네. 타오. 아, 나 크리스는 들어본 거 봤어? 네, 갔어요. 그러면은 엑소의 그 그냥 세계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게 되게 긴데 간단히 설명하면은 아우 지루해. 네. 길다고 1900년대 이제 이스라엘에서 네? 이스라엘 네, 900년대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에서 네. 이상한 문양 12개 그려진 돌이랑 네. 무슨 문서가 발견이 돼요. 똑같네 진짜. 예. 솔직히 네. 궁금한 거 있어요. 창피해요? 창피하지는 않은데 네, 아는데 아는데? 문서에 적혀 있는 게 황금의 땅 있잖아요. 엘도라도. 엘도라도 알죠. 엘도라도를 네. 이제 찾아가는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아 이거를 우리가 잘 하면은 진짜 이거를 발견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학계에서 연구를 해요. 뭐? 학계? 과학계에서. 아 근데 이게 아 이거 다 뻥?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세계관인 거지. 세계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세계관 네. 오케이 오케이.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너무 허구적이잖아요 내용이. 네. 근데 이게 전설로 치부가 네. 돼서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더 뭐 미래로 가요. 우리보다 그게 지금이에요. 미래. 아, 지금 현재 근데 미래? 그 미래에서 이제 아 이거는 거짓말이 아닌 것 같다. 오마이. 왜냐면은 진짜 달의 예, 그 달의 뒷면에 이제 개기월식 날에 달의 뒷면에서 아. 무슨 물질을 발견해요. 근데 그게 문서에 담겨 있는 그 문명을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이제 거기 나오는 생명의 나무. 라는 거랑 속절 되게 비싸다고 네. 늑대와 미녀의 그 아 오케이 오케이 뭔가 이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면은 이 물질을 우리가 인간한테 이렇게 잘 하면은 얘네가 12명의 이제 속성이 이제 발현이 되고 이제 우리가 그거를 속성 발현 우리 이제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지구에 이제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럼 어때요? 청년 실업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개인이 알아서 실험을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천 명씩 모아가지고 네. 이제 물질을 반응을 하잖아 테스트라는데 아, 맞는 사람? 응, 응. 근데 이게 방사능이 너무 많은 물질이라서 네. 막 닿으면 죽는 사람도 있고 반응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12명이 딱 선정이 된 거예요.
그것이 엑소 초기 엑소. 오. 나머지 세 명 죽었어요 그 과정에서? 네,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실험을 세 가지로 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마마랑 연관이 된 거고 네네. 두 번째가 이제 으르렁 늑대와 미녀와 관련이 된 거고 세 번째 실험이 중독이었는데 중독 때 이제 크리스랑 로안이 탈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관에서는 이 둘이 여기서 이상이 생긴 거지. 그래가지고 그걸 맞춰서 그렇게 바쁘다. 그래가지고 이상이 생겨서 둘이 이제 실험실 떨어지는 거죠. 저 둘이가 지금 시험실 떨어진 거죠. 죄송합니다. 대구 사람. 네, 대구 사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을 시작하자 하는데 아 이게 윤리에 맞지 않다. 이게 인간을 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이런 목소리가 일어나니까. 이제 한 명이 내부 고발자가 돼가지고 이걸 대중들한테 알리는 거죠. 이제 알려버리니까 실험을 빨리 재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 대중들이 알기 전에 네. 실험을 재개하려는데 그 내부 고발자가 미쳐가지고 그냥 다 풀어준 거예요. 그 실험체들 10명을. 그럼 관리자는 이수만이 미쳐가지고 풀어준 거예요? 이수만 아니고 그냥 세계관의 어떤 연구원 미쳐가지고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문서를 하나 남기고 네. 걔네를 물질, 생명의 나무랑 비슷했던 그 물질을 발견한 거 이전의 시기로 타임머신 같은 걸 이용해서 과거로 보내고 이 사람은 이제 사형당해서 이제 죽어요. 이수만이? 이거 진짜 LCD보다 골 때리네. 이건 이제 스토리죠, 스토리. 팬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SM 콘서트, 그러니까 엑소 콘서트 VCR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팬들이 이제 쓴 거죠. 팬들이 쓴 거예요? 네, 그건 아니, 그러니까 팬들이 정리를 한 거지. 아~ VCR에 나온 거를. 기획인 거 있어요? 미니진이고 대단하신 분이 계세요. 아~ 그분이 이렇게 이런 게 먹히는 게 더 신기해. 좋아요? 재밌어요? 네. 이게 근데 이제 본능 이게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연의 속성을. 그러니까 이게 본능 이제 터지는 거지. 어. 그게 또 콜 미 베이비 티저 때 딱 터져요. 그러니까 이게 다 생각을 해놓고 짠 거죠. 그래서. 근데 되게 엄청 큰 그림이 있네. 빅픽처 완전. 그러면은 이 다음에 나오는 것도 그 큰 컨셉 아래에서 스토리 상으로 그리고서 마지막에 도달하는 건 엘도라도에서 돈을 떼거지로 벌겠다? 그건 아니죠. 돈을 넣는데 엑소가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죠. 역사를 만들어 나간다. 솔직히 맞잖아. 세계관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죠. 황금 엘도라도에서 너희들의 돈을 다 걷어가지고 부자가 되겠다. 내 통장 콜미베이비가 딱 나왔는데 타오가 이제 탈퇴한 거죠. 그럼 이제 또 세계관이 바뀌잖아요. 원래 10명으로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리부트가 돼요. 새로. 리부트. 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이제 걔네를 과거로 보는 그 시점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우리 엑소엘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제 빈 건물을 갔는데 거기 이제 보고서를 발견한 거지. 그 10명이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그 10명의 보고서를 이게 그 원래 프로젝트 엘도라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엘도라도가 허구가 아닌 거를 아니니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허구가 아닌 거지. 근데 그때 한 명 보고서가 없어. 정보가 없어. 죽었는지 사람. 아 나 소름 돋았어. 그게 타온 거지. 찾아서 프로젝트 엘도라도를 재개하려고 하는데 내가 또 이제 이 사람들 보니까 이제 짠한 거지. 내가 이 사람들 가지고 또 이런 실험을 하면 비인간적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실험에 참여를 안 하고 기억을 주입을 해요. 그냥 평범한 기억. 미국의 어느 풋볼팀의 평범한 기억. 뉴욕시티의 평범한 기억. 뉴욕시티의 평범한 나영씨의 평범한 기억을 주입해가지고 그냥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그까지가 럼미라이트. 럼미라이트? 네. 럼미라이트 보면은 막 핑크 네, 막 옷 그 막 립스틱 색깔 이러잖아. 그거 이제. 아 이게 다 이게 있는 거구나. 네. 민의진 씨? 민희진. 민희진 씨가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게 그 배운 변태라고 하죠. 아 배운 변태. 네,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실험을 세 가지를 했잖아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마마, 두 번째가 으르렁이랑 능미, 네. 세 번째가 중독이라고 했는데 네, 네, 네. 그 중독이 원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실험에서는 실험의 목적이 이제 자기 능력 발현이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이 능력과 인간의 감정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가상의 여인을 투입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 뭐 분노, 사랑, 증오 이런 걸 느끼기 위해서 가상 여인을 만드는 거지. 근데 그게 으르렁이랑 능미. 그래서 막 으르렁 보면 뭐 으르렁 능미 보면 그는 지키겠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 아 네. 그래서 아. 네. 마마에서는 막 총을 빡빡빡 쏘잖아요. 네. 아.
근데 이제 중독에서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긴 거지. 초능력이 아니고 내 지력을 이용해서 미로를 탈출하는 거였는데, 원래 티저를 보면 엑소가 막 미로 같은 데 갇혀서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이렇게 보거든요. 뭔지 얼핏 얼핏 기억나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다 빠져나오는데 마지막 티저 마지막 장면 보면은 엑소 로고로 이렇게 미로가 돼 있고 구슬 두 개가 같이 못 빠져나오고 같이 나 있고 열 개가 이렇게 팍 빠져나와 있어요. 소름돋아. 그게 아까 나갔던 네, 두 명. 아. 크리스랑 로아. 와 그러니까 어떻게 나 진짜 전신에 소름이 다 돋았어. 좋아한다니까요. 좋으세요? 나는, 아니 이거 왜 갑자기 매 놀래가지고 소름이 돋았을 뿐 아직 좋아하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건 되게 놀랐어. 그러니까 으르렁으르렁으르렁 되는 게 가사 보면은 얘네들이 도대체 맞아,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왜 갑자기 으르렁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좀 그쵸. 맞춰지는 거예요. 인간의 이제 감정을 이제 그 발현하기 위해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괜히 쓴 그냥 씨 뿌리는 가사가 아니었네. 아니죠 아니죠. 다 오. 의미가 있고 이제 되게 철학적이고 이제 심오하고 철학적기까지? 그렇습니다. 예. 어 진짜 덕후들이 아, 존경스러워요. 이런 단체였구나. 아 단체가 아니라 그룹이었구나. 이거를 되게 짧은 시간에 설명하려니까 힘이 드네요. 나는 근데 이 팬의 입장에서 방금 생각하는데 재밌어. 찾는 게 재밌어. 이게 팬들도 좀 뭐가 똑똑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아, 나도 이런 거 찾으라면 못 찾아요. 그냥 이제 인터넷에서 보고 누가 올리면은 어. 와 이거 어떻게 찾아.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 하는 거지. 아 이거를 노리고 만들었을까 아니면 그냥 짜맞춘 걸까 그런 생각을 이제 노리고 짜맞춘 거지. 그쵸. 어 그렇네. 노리고 짜맞춘 거. 팬들하면 똑똑해져요. 엑소 팬들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합점 상승을 위해서 합점 몇이죠? 네? 엑소 멤버들은 이 설명을 들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너네가 본격 너네가? 시사 저널 프로그램 먹을 뷰 좀 더 탐구해 봅시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들의 무대를 보면 알지 않을까요? 아, 뭐 자연스러운 네, 자연스러운 진행. 한번 무대를 봅시다. 자연스러운 진행. 이게 이게 책을 이렇게 지금이랑 외모가 똑같지? 28살인데?